대박이네, 정말. 아 근데 그 저기 사실 원윤정 선수가 봅슬레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? 6년 정도. 아이고 그럼 나보다 후배는 우리 봅슬레이 좀 9년에 인사해 인사해. 어? 저기 가만 있어. 아니 아이씨들 왜 이래요? 이거 딱 부러지게 하지. 제가 나가놓을 수 있던 사람이야. 가만히 계셔. 나가놓으세요 좀. 이거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. 저희 혹시 박명수 씨 그 봅슬레이 보셨어요? 네 봤습니다. 박명수 씨의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진짜 한 번 타고 눈물을 흘린 거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? 악어의 눈물이죠, 악어의 눈물. 울지 마. 박명수 진짜 잘 탔어. 실질적으로요, 네. 이 친구들은 네. 무한도전 봅슬레이 보고 입문한 친구들이었어. 정말로? 아니 우리 나도 그만 브레이크맨, 그죠? 내가 브레이크맨이잖아. 그쵸? 나를 보고 꿈을 꾼 거 아닙니까? 네, 들어갈까요? 예. 아니 전정진 선수 진짜 무한도전을 보고 봅슬레이를 타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? 네, 그때 슬레이를 보고 네. 좀 도전 이런 정신이 좋아서. 야 이거 진짜 네. 정말 그러니까 좋다다. 이게 무한도전이다. 우와! 도전! 세리카 하나 둘 셋 넷 다 슬레이를 나를 보고 그냥 민지 연락해 수정해보여! 파이팅! 어? 민지 퀴즈 아니야? 무슨 민지 퀴즈예요. 와 대박. 혼자 계세요. 민지. 아니 저 감독님 사실 그때만 해도 네. 썰매 빌려서 탔었거든요 그때. 네. 우리 썰매가 있죠? 우리 때는 말이야 저 이렇게 길거리 있는 거 아무거나 밀고 그랬어. 이게 엉거리 좋아진 거야 지금. 막 그 들판에서 조금 이렇게 낮은 내리막길. 절로 가요. 우리가 야 씨 금이를 당연히 따야지. 이런 게 어딨어 이런. 이런 바퀴가 있어. 아니, 술에 이러다가 이런 덜그럭 거리는 걸 뭐가 어딨어 이제. 형들이 왜 이래. 아이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나고야까지만 해. 8시간을 더. 나고야. 나고야는 아니고. 어디야 내 나고야 지금. 어디야 나고야가 진짜 때문에 얼마.